리딩보디 3, 7-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히 설명 먼저 할까요? 자, 7-2, 7-1에서 배운 거야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요. 뭐 배웠냐면요. 비교하는 표현들을 배웠어. 비교하는 표현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맛있는 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Delicious죠, delicious. 오케이. 그런데 사탕만큼 맛있는 하고 싶으면 as delicious 이거 as candy 뭐 candy는 셀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셀수 없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as delicious as candy 하든지 as a candy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탕만큼 맛있는. 오케이. 그러면 사탕보다 더 맛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more delicious than a candy 하면 되겠죠. more delicious than a candy. 이러면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이 되는 거죠. 더 맛있는. more delicious. 그 다음에 뭐뭐보다라는 말이니까 뭐뭐보다란 뜻이 이게 뭐뭐보다란 뜻이 이게 than이에요. than. 위에 거는 이게 몸만큼 맛있는 그리고 이것도 뭐 as의 뜻은 이 뜻이죠. 만큼 맛있는 캔디만큼 그러니까 as a candy 하면 이거 사탕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n a candy는 사탕보다 더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은 맛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겠고요. 그럼 그것은 맛있었다. It was가 써야 되겠죠. Is가 아니고 그렇죠. It was as delicious as a can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was as delicious as a candy. It was as delicious as a candy. 그것은 만큼 맛있었다. 뭐만큼 as a candy. 사탕만큼 as a candy. 이게 as a candy죠. 자, 그러면 그것은 사탕보다 더 맛있었다 하고 싶으면 it was 더 맛있었으니까 more delicious. 그다음에 사탕보다 than a candy. It was more delicious. 그것은 더 맛있었어. It was more delicious. 사탕만큼이 아니고 이건 사탕보다니까 than a candy. 사탕만큼 as a candy. 사탕보다 더 than a candy. 오케이. 그럼 달콤한은 sweet이죠. sweet. 그렇죠? 그러면 사탕만큼 달콤한, 설탕만큼 달콤한. 설탕 슈가죠, 슈가. as sweet as sugar. 슈가는 셀수 없으니까 안 붙이고요. 캔디도 뭐안 붙일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고. 좀 그래요, 사탕은. 어쨌든 as sweet as sugar. 설탕만큼 달콤한. 그러면 설탕보다 더 달콤한 해볼까요? 설탕보다 더 달콤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Sweeter than sugar 이렇게 하죠. Sweeter than sugar. 여기는 뭐뭐만큼이니까 그쵸? 뭐뭐만큼이니까 설탕만큼이라는 표현이니까 as sugar 했고요. 그 다음에 설탕보다라고 했죠. than이죠, than suga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그것은 설탕만큼 달콤했었다. 과거죠, 또. It was 만큼 as sweet as sugar. It was as sweet as sugar. 설탕만큼 달콤했어. 그러면 그것은 설탕보다 더 달콤했다 해볼까요? 그건 설탕보다 더 달콤했었다 하면 It was sweeter than sugar 되겠죠. It was sweeter. 더 달콤했어. than sugar 설탕보다. 오케이. 그다음에 차가운 하고 싶으면 cold죠. cold. 그쵸? 그러면 뭐만큼 차가운 할까? 얼음만큼 차가운 할까요? 저 얼음 셀수 없죠. 저 뭐뭐만큼이다. 그치? than이에요. as예요. 생각하시고요. 그럼 설탕만큼 차가우면 as cold as ice 하면 되겠죠. as cold as ice. 근데 얼음보다 더 차가운 하고 싶으면 저 colder 더 차가운 뭐보다 than ice, colder than ice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얼음만큼 차가웠었다. 또 과거 시제니까 it was 만큼 차가웠다. as cold 얼음만큼 as ice. it was as cold as ice. it was as cold as ice. 근데 그게 얼음보다 더 차가웠으면 it was colder. 얼음보다니까 than ice. it was colder than ice.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을 때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다라는 표현. 표현은 뭐냐면 take his drink 하면 되겠죠. take his drink. 음료수를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he went there 해놓고 he went there 뜻을 써볼까요? he went there. he went. 그가 went는 고의 과거니까 갔다. there 거기에. 그리고 to take his drink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자 이건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이것만 하면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거기 to를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죠. 그 중에서 뭐가 되자라고요? 그가 거기에 갔다. to take his drink 그의 그가 거기 갔어요. to take his drink.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음료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 갔어요. 음료수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음료수 받으러 갔단 말이죠. To take his drink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거기 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네요. 왜 갔어? To take his drink 그 음료수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음료수 주세요. 주문한 음료수 받으러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To take his drink 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면 그는 거기 왜 갔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왜? why? 그 다음에 그는 갔었다가 he went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did죠. why did he? did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go there. why did he go there? 거기 왜간 거야? 왜? 라고 물어봤더니 to take his drink 하기 위하여 거기 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forgot to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니까 갖다 붙여놓죠 뭐. 그쵸? 오케이. 그래서 he forgot 그가 잊었다.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다를 잊었.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다를 잊는 건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기를 넣고 그렇죠? 근데 앞에 to가 붙었어. 그렇죠? he forgot 그가 뭐 했다? 잊었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다를 잊을 순 없죠. 앞에 to가 붙어서 이번에는 네 가지 중에서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는 것, 뭐뭐 하는 것 됐네요. 그렇죠? 똑같은 to take his drink인데 여기서는 가져가기 위해서고요. 여기서는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가 됐죠. 그러면 여기 to take his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바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을 그가 잊었니? 그래서 무엇을 what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잊었다, he forgo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죠. forgot은 아이고야, forgot은 forget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id he 그다음 원래 모습 forget. what did he forget? 뭘 잊었어? 라고 물었더니 그의 음료수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Okay, what did he forge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그다음에 그 음료수를 섞다는 mix the drink죠. mix the drink. mix가 섞다라는 하다시고요. 하다시니까 앞에 to 오면 네 가지 되겠죠. 자, 그러면 this is a stick to 음료수 섞다. this is a stick to mix the drink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this is a stick. 이건 뭐다? 막대기다. 말이죠. 막대기다.
This is a stick. 이것은 뒤에 그 음료수를 섞 원래 투가 없으면 이거죠. 근데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음료수 섞는 것 막대기입니까? 섞기 위하여 막대기입니까? 섞기 위한 막대기입니까? 아니면 섞어서 막대기입니까? 말다 이상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음료수를 섞기 위한 막대기예요. 이게 무슨 막대기인데? 어떤 막대기인데? 무슨 막대기인데? 그랬더니 그 음료수를 섞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하다시가 투 붙여서 어떤 시 됐네요. 근데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가버렸네요. 선생님이 하다시, 아니 뭐야.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면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뜻이죠. 이 뜻. 그래서 음료수 섞기 위한 막대기, a stick to mix the drink. 이게 무슨 막대기예요? 음료수 샀는데 막대기 하나 꽂아주는데 이게 뭐 하는 데 쓰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That is a stick to mix the drink. 섞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있죠. To mix the drink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막대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막대기예요? 이렇게 묻겠죠. What stick?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색? What color? 하듯이 무슨 막대기? What stick? 하고 묻는 말, this is를 묻는 말 만들면 is this. What stick is this? 무슨 막대기예요? What stick is this? 그랬더니 this is a stick to mix the drink. 오케이. 그래서 책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one cold winter night,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11살짜리 프랭크가 있었다.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있었다. 예, 옛날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표현이 과거 시제가 돼야 되고 여기 was는 저 11살짜리 프랭크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is가 와야 되는데 is의 과거형 was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기억나십니까?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첫 번째 이다와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단데 여기에 in the backyard의 뜻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뜻이 뒷마당에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as는 이다가 아니고 있단데 과거니까 있었다 하면 되겠죠.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one cold winter night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11살짜리 프랭크 11-year-old Frank was 있었습니다.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So he drank 그가 마셨습니다. Some sweet sugar water 약간의 달콤한 설탕물을 And then 그러고 나서 여기는 he가 생략됐죠. He drank drank는 drink의 과거형 went는 go의 과거형 전부 다 옛날에 했던 행동이니까 전부 뭐뭐 하다라는 의미 부분 전부 다 과거로 여기도 was 있었다 이러고 있고요 여기도 그렇죠? 마셨었다 drank는 drink의 과거형이죠 went는 go의 과거형이고요 마시고 inside 안으로 들어갔다 but 그러나 he forgot 잊었다 to take his drink 그의 음료수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다가 to 붙어서 잊었다 뒤에 왔으니까 잊었다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Okay.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he saw, 그가 봤다. His drink, 그의 음료수를 봤다. saw는 see의 과거형이죠. see 속에 did가 들어갔죠. 그가 음료수를 봤어요. It was frozen. 그것은 얼어 있었어요. His drink was frozen. frozen 하면 on 이란 뜻에, 얼어붙은 이란 뜻에 어떤 시니까 이번에는 비동사 붙여서 얼었었다가 된 거죠. There was a stick. 막대기가 있었다. In his drink. 그의 음료수 속에는.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지금 현재 뭔가가 있으면 there is a stick. 지금 막대기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막대기가 있으면 there is a stick일 텐데, 과거에 막대기가 있었으니까 there was a stick 하고 있죠.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his drink?
used it to mix the drink. 그가 사용했었다. 그 막대기 대신 왔죠. He used the stick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하여. 이번에 뭐 하기 위하여죠. 그가 그 막대기를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음료수를 섞기 위해서. He pulled the stick out. 그는 잡아당겨서 그 막대기를 밖으로 뽑아냈죠. 막대기를 뽑아냈다. And 그리고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그의 얼어붙은 음료수가 came out 밖으로 나왔다. 마찬가지로 막대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료수도 나왔다. came은 come의 과거형이죠. 오다 come 왔었다. came come 속에 did가 들어가 있죠. 뭐 used 같은 경우에는 딱 티가 나죠. used에 did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It was 그러니까 frozen drink죠. It은 그언 음료수니까 더 frozen drink 대신 왔죠. 그 얼어붙은 음료수는 was as delicious as candy. 사탕만큼 맛있었고 as sweet as sugar. 설탕만큼 달콤했고 and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가웠다. 와우, 뭐 이런 게다 있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전부 다 it was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sweet as sugar, and it was as cold as ice였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빼버렸어요. It was a frozen lollipop. 그것은 얼어붙은 뭐그 눈깔 사탕 같은 눈깔 사탕이 아니고 막대 사탕 참. 그것은 얼어붙은 막대 사탕이었어. It was a frozen lollipop이었어. Now, 이제, 자, 지금까지 계속 옛날 얘기니까 하다시 한번 표시해볼까? 전부 다 였었다. 그것은 frozen. 그렇죠. was. 여기 또 있죠. is의 과거형. 그렇죠? 그럼 여기도 pulled. 잡아당겼었다. came. 나왔었다. used. 사용했었다. there was. 있었다. a stick. 막대기가 있었다. it was. 그것은 얼었었다. He saw, 봤었다. He forgot, 잊었었다. Went, 갔었다. 마셨었다. 있었다.였는데 전부 과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 보세요. call. 전부 다뭐 비동사면 과거형이고 was 같은 거, is가 was 됐고요. 그다음에 전부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We call it a popsicle. 우리가 그것을 popsicle이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에서는 이 속에는 두가 들어갔죠.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현재 표현을 써야 되겠죠. 현재. Call it a popsicle. popsicle이라고 부른다. 막, 뭐, popsicle 하면 뭐를 popsicle이라고 할까요? 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지나? popsicle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구나. 자, 묻고 답하기. One cold night, 어느 추운 겨울날, 11-year-old Frank, 11살짜리 프랭크가 was, 있었다,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그러면 여기에 11-year-old Frank란 대답은 누가 있었냐 하면 되겠죠. 누가 있었냐. 됐습니까? 그럼 누가 있었니? 하고 싶으면 who was? 어디에? In the backyard에. 언제? One cold winter night. So who was? 누가 있었어? In the backyard or one cold winter night.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누가 backyard 뒷마당에 있었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문장에서 이거 이 문장 전체에서 문장에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가 어디냐 보면은 바로 어디 있어요? 누가? 11살짜리 프랭크가 was 있었다. 이게 누가다죠, 누가다. 근데 얘를 보고 주어라고 했고 주어가 궁금하니까 순서가 안 바뀌죠. 다만 one cold winter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제일 앞에 있는 건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지. 원래 위치는 여기겠죠. Who was in the backyard? 누가 뒷마당에 있었어? One cold winter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또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뭐 그거.
그래서 약간의 달콤한 설탕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될 거고, 그러면 묻는 말의 시작은 what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가다, 그가 마셨다를 그가 마셨니 만들고 싶으면 did he drink 하면 되겠죠. What did he drink? 아이고, drink 스펠링 틀렸네. What did he drink? He drank some sweet chihuahua water. Did가 drink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drank가 튀어나오죠. He drank 마셨다. 그가 마셨다. He drank. 그가 마셨니? Did he drink?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He forgot to take his drink의 뜻은 그가 잊었다. To take his drink, 그의 음료수 가져가는 것을 집안에 들고 들어가는 걸 잊었죠. 그러면 그의 음료수 가져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바로 무엇을 그가 잊었니라고 물으면 될 거고, 그렇죠? 무엇을 왜 이상하게 돼 있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did he forget 원래 모습 forget 속에 아이고 forget 속에 did가 들어가게 forget 속에 did가 들어가면 forget의 과거형 forgot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forgot 잊었어. 그래서 그가 잊었다. He forgot. 그렇죠? 무엇을 to take his drink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됐죠. 그렇죠? what 무엇을 그다음에 did he forget? 그다음에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뜻을 쓰면 the next morning에 he saw his drink.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언제? 그다음에 그가 봤다는 그가 봤니? 그의 음료수를 그가 언제 그의 음료수를 확인해 봤습니까? 하고 싶어요. 그럼 시작은 when. 그 다음에 그가 봤다. He saw. 그가 봤니? Did he see his drink? When did he see his drink?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frozen의 뜻은 그것은 얼었다. 됐습니까? 헤이 얼었었다 뭐 과거니까 얼었었다 얼었었다. 헤이 그래서 frozen은 on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바로 그거 어땠어? 어떻게 됐어? 얼었어? 이렇게 하겠죠. 그거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how was it? 하면 되죠. How was it? It was frozen. 어땠어? 얼었어. 다음, he used it to mix the drink. 그 뜻은 그가 사용했다. It, the stick을, 그것을, 그 막대기 그것을 to mix the drink. 오케이, 그럼 그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바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죠, 왜. 그 다음에 그가 사용했었다는 그가 사용했었니? 그래서 그는 그것을 왜 사용했니? 하고 싶으면 why? 그 다음에 그가 사용했었다. He used. 그가 사용했었니? Did he use it? Why did he use it? 왜 사용했어? He used it. Why에 대한 대답.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He pulled the stick out. 나왔죠. He pulled. 그가 pulled out 했다. out까지 여기다 쓸게. out 했다까지. 우리말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The stick. 그러면 그 막대기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 스틱은 무엇을 이죠? 무엇을 이래? 그 다음에 그가 당겨
뽑았니 하면 되니까 시작은 what 이고요. 여 풀드 벌써 딱 봐도 생긴 게 did 들어있게 생겼죠. 그래서 what did he pull out 하면 되죠. What did he pull out? He pulled a stick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그의 얼어붙은 음료수도 밖으로 나왔다. 아웃으로 게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on 음료수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역시 무엇 또한 밖으로 나왔니? 라고 물으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싶으면 뭐가 밖으로 나왔어? What came out? to 라고 보면 되겠죠. What came out to? 뭐도 따라 나왔어. 뭐도 같이 나왔어. His frozen drink came out to. His frozen drink.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엄청 긴 거 이 대답을 듣고 싶대요. 와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보다 쉬울걸?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sweet as, as cold as ice. 자, 그러면 사탕만큼 맛있었고 설탕만큼 했고 차가웠다는 얘기는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뭐라고 부르면 돼? 어땠었니? 되게 간단하죠. 우 어땠어? 사탕만큼 맛있고 설탕만큼 달콤했고 얼음만큼 달콤 차가웠어. 그러니까 How was it? How was it?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How was i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t was a frozen lollipop. 그것은 첫 글자 자꾸 떨어져서 불편하네. 그것은 on 그건 on 막대 사탕이었어요. 그럼 on 막대 사탕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싶으면 what was it? What was it? 그거 뭐였어? What was it? 무엇이었다? It was. Was it?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이렇게 It was. What was it? It was a frozen lollipop. Now we call it a popsicle. 이제 We call it. 우리가 부른다 그것을 뭐라고? Popsicle이라고. 뭐 외래어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상하다. 아마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팝시클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내가 부르니 그것은 이제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What 하고 우리가 부른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부른다 we call 부르다 하다시 안에 뭐 들어 있는지 딱 생긴 거 보면 알죠. 그래서 What do we call it? Now, what do we call it now? 우리 지금은 그걸 뭐라고 불러? What do we call it now? We call it a popsicle now. Now의 원래 위치는 끝이죠. 왜냐면 누가다가 원래 제일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보통이니까. Now는 강조하려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풀이. 그래서 옆에 쭉 보면 What is the story about? 이야기 무엇에 대한 것이니? The first lollipop, the first popsicle. 최초의 막대 사탕입니까? 최초의 popsicle, 막대 얼음 과자입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was there a stick? 왜 있었었니? 자, there 뒤에 there 하고 비동사 원래 there is 하면 현재 뭐가 있다죠. 그죠? 근데 과거에 있었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ere was인데 과거에 있었니 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이
was there? 왜 있었냐? A stick. 막대기 왜 있었어? In a Frank's drink. 음료수 속에 섞으려고 있었죠? Because he used it. 그가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해서. Because he used it to play with.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지고 놀다죠? Play with.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가지고 놀다 하면 되겠네. To를 붙여서 가지고 놀기 위해서. 근데 가지고 놀려고 한 게 아니고 mix the drink 하기 위해서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as the frozen lollipop like? like는 뭐뭐와 같은이고요. 무엇이니까 frozen lollipop은 무엇 같았었니 하고 있는 거죠. frozen lollipop은 뭐 같았었니? choose all, 모두 골라라. It was as soft as ice cream. 아이스크림만큼 부드러웠나요? As hard as a stick. 막대기만큼 단단했나요?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지만 책에는 안 나와요.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가웠죠. As sweet as sugar. 설탕만큼 달콤했고요. As delicious as candy. 사탕만큼 맛있었고요. As huge as a statue. Huge 하면 거대한이죠. 거대한. 스태츄는 조각상. 그러면 as a statue만큼 huge, 조각상만큼 커다랬진 않죠. Okay. Look and choose. 보고 골라봐라. 뭐 했더니 frozen lollipop 뭐 이러죠. 그러면 sweet sugar water. 그렇죠. 달콤한 원래 water였죠. 원래 처음에는 water, ice가 아니고 water였어. 달콤한 water였죠. 근데 얘가 뭐 해버렸어? 차가운 겨울밤 One cold winter night에 밖에 냈다 뒀더니 뭐 해버렸어요? 아이고 이상한 것이 쓰고 있네. Frozen 해버렸죠. 얼어버렸죠. Frozen lollipop 얼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Now we call it a popsicle. Popsicle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So sugar water가 frozen lollipop 돼서 지금은 popsicle이다. 처음부터 popsicle이었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네 얘는. 그렇죠? Write the number. 뭐 해라 써라. 숫자를 in order. 뭐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 순서에 따라 in order.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 일어난 순서대로 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음료 이게 이제 막 속 스틱으로 믹스하고 있는데 믹스. 믹스하는 얘기는 얘가 얼었단 프로즌 했단 말이야. 프로즌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프로즌 안 했죠. 프로즌 하지 않았음.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지금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이거 안 얼었는데 이렇게 먹습니까? 이건 프로즌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It i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nd as cold as ice 라고 말하고 있겠죠. As 시리즈다 그렇죠. As 시리즈들. As sweet as sugar, as cold as ice, as delicious as candy 막 이러면서 먹겠죠. 그 다음에 he pulled 그렇죠. He pulled his drink. 그렇죠. Frozen drink죠. 뽕 came out 하고 있네요. 밖으로 나왔네. Came out.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가 그렇죠. He forgot to take죠. 이거는 지금 본문에 he가 뭐 해버렸어요? Forgot 해버렸죠. 무엇을 to take his drink. 음료수 챙겨가는 거 깜빡했죠. 그럼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제일 먼저 음료수 마셨어. 그렇지. 그러다가 he forgot to take his drink 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봤더니 그렇죠. frozen 해버렸어. 그래서 밖으로 당겼더니 뽕 나왔어. 그래서 as delicious as candy 이러면서 먹는 거죠. 이런 순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